연준에다 카메라를. 오, 괜히 나 때문에 좀 늦었다. 선생님들 연극이 3시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도를 기다리며. 형, 고도를 기다리며 본 적은 있지? 옛날에 한 번쯤 있지 않을까? 나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는 옛날에 그 드라마를 본 것 같은데? 그게 드라마가 있어? 어, 옛날에 TV 문학관 뭐 이런 거 있지. 어.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진짜? 단막극으로 보니까. 야, 번안극을 그렇게 드라마로 하기도 하고 그랬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나 진짜 TV 문학관 베스트셀러극장이 제일 재밌었어. 야, TV 문학관이 진짜 문학을 가지고 만든 거구나. 그럼. 난 옛날에 고도가 그 높아지는 고도인 줄 알았어. 막 그래서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뭐를 기다리는 건가 했는데 사람 이름이더라고. 아, 그래? 난 몰랐어. 아, 나도 형도 몰랐지. 이름이 고도야? 그런가 봐. GODOT인가 뭐 그랬어. Waiting for 고도. 고도가 스펠링이 뭐야? GODOT. 아, 가돗. 가돗 걔 원더우먼 이름 아니야? 그건 GA 아니야? 갤가돗? 어, GA인가? 아, 원더우먼. 부조리극의 대명사를. 부조리극. 부조리는 뭐냐면 인간 존재의 의미와 무의미에 대한 질문. 어렵다. 이거 웃긴다. 이 연극이 처음 상영되었을 때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연극 평론가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혹평에 시달렸는데, 반면에 캘리포니아의 어떤 교도소에서 이 연극을 보여줬더니 죄수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대. 뭔가 죄 지은 애들이 봐야 되는 연극인가 보다. 어떻게 된 거지? 어? 오늘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뭔가 죄 많이 진 거다. 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는 고도가 자유를 상징하는 걸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울었다고. 어, 금방 오는구나, 진짜. 어, 너무 빨리 왔는데? 차에 한 10분 있다 나갈까요? 너무 빨리. 자, 어쨌든 국립극장에 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생님들 공연 본 게 언제냐? 대학로에서 신부상 공연 봤던 것 같은데. 어? 아니지. 그때 백일선 선생님하고 이순재 선생님. 어, 맞다. 맞지. 어. 노지훈 선생님하고. 맞네, 맞네. 어. 그리고 거기 밑에 중국집에서 밥 먹고. 네. 뉴욕에 그 식당 알려주신 분. 그분 만났는데, 요즘 그 이태리 식당에 한국 손님들 그렇게 갑니다. 아, 진짜? 거기가 원래 한국 사람들 가는 데가 아닌데. 그래, 브롱스에 누가. 요즘 한국 손님들이 그렇게 온다. 밥 한 개 어디 또 하나 가자. 나 이번에 내가 새로운 데를 갔잖아. 어디 뚫었어? 뉴욕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려가면 필라델피아가 있더라고. 필라델피아 샌드위치 먹는데. 그리고 그 내려가면 볼티모어가 있고. 볼티모어 좀 더 나가면 워싱턴 DC가 있는데 여기가 괜찮아. 그 뉴욕에서 운전해서 찍고 워싱턴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일단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 다. 근데 막 워싱턴 DC는 벌써 백악관에서부터 이거 있는데 아니야. 링컨 탑 같은 거 뭐야? 그 오벨리스크 같은 거 서 있잖아. 그 기념탑. 어. 그리고 거기 링컨 동상 어마어마한 것도 있고. 아, 그거 좀 보고 싶은데. 백악관도 있고. US 시설 공부하는 애들은 난 여기 무조건 가야 된다고 봐. 산 역사잖아, 이게. 로키 동상 있어요, 로키 동상. 어? 빠밤빵, 그, 막, 이거. 거기 올라가잖아. 올라가는 그, 그거야? 어, 거기 박물관. 아. 거기 가면은 그 박물관도 박물관이지만 거기 로키가 거기서 다 이거 하면서 사진 찍고 있어. 로키 동상 줄 서 있어, 거기. 야, 로키가 배경이 필라델피아인 줄은 몰랐다. 아, 그니까. 그, 또, 로키가 뛰는 동선이 있어요. 시장. 어? 아, 그니까, 꽤 재밌더라고, 거기가. 이번에 경기 뭐 보고 온 거야? 또, 형, 뭐, 농구장에 앉아있는 것도 찍혀서 뭐,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 거기가, 그 농구장 이름이 스무디킹 농구장이거든. 댈러스야, 거기가? 아, 이건 뉴올리언스. 뉴올리언스. 어. 거기 앉아있는데, 문자가 온 거야. 케이윌 있잖아, 가수. 어. 걔가. 형이 혹시 농구장에 계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중계를 라이브로 보고 있었나 보다. 어, 그래서 어떻게 왔을 때 스포티비 지금 농구 중계 보는데 형 거기 앉아 계신데? 이러는 거야. 전화가 왔어, 걔가. 그러더니 어, 형이 지금 저랑 통화하는 거 지금 TV에 나와요, 나와요. 갑시다. 달오름 극장.
극장 너무 멋있다. 아, 근데 선생님 기력이 진짜 대단하시네. 나보단 나으신 것 같은데. 어, 분장실은 참... 지인분들 많이 좀 방문하시나요? 어떤가요? 네, 많이 오시고 선생님들 진짜 모르신다 엄청 반가우실 것 같아요. 아, 그래주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어, 야, 서현재, 서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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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이. 와, 철학이가 나타났어. 와, 세상에. 예, 옛날 그 장례 시장에서 보던 서진이. 장례 시장에서만 봤잖아. 너무 멋지셨습니다. 아니, 어때요? 늙었지, 안 늙었지? 안 늙으셨습니다. 너무 멋지셨습니다. 어때요? 늙었지, 안 늙었지? 안 늙으셨습니다. 너무 멋지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프가 남자팀이 오셨네. 나는 생각도 못했네. 오, 서프라이즈가 좋구나. 야, 진짜. 몰라서 공연 봤어요. 아, 그러니까. 공연 봤어요, 저 뒤에서. 잘했어. 놀랬어, 놀랬어. 저녁 같이 드세요. 저녁? 어. 그래요, 저녁 드세요. 어디 가세요? 뭐 갈 데 없어. 같이 가요. 저희가 식사 자리 마련해 놨어요. 얼른 옷 갈아입으시고 저희 요 앞에 있을게요. 같이 그래, 같이 갈게.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지. 갈아입을게요. 네, 오. 저희 밖에 있겠습니다. 역시 네. 이 장면을 또 남기는구나. 놀라워. 선생님, 나영석 PD.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예, 너무,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선생님. 네. 텔레비전에서만 많이 배우고 그러셨는데. 우리 그 복집에 가시면 되겠지? 예. 선생님 다 알아서 오시나? 알고 계셔, 어디로 오는지. 어, 정보석 선배도 오셨네? 그러네. 응? 어, 너무 멋지시다, 정보석. 멋있게 늙었지? 어, 어쩜 이렇게 살도 안 붙으시고 옛날보다 더 멋지신 것 같아. 살이 안 쪄, 어떻게? 아, 나도요. 오늘도 고도를 기다리려고. 형, 뭐야 이거? 형이 왜 멘들이 이렇게 오, 많아? 오래? 형, 따라해. 네. 좀. 야, 이게 지금 우리가 10년이 넘었지? 시작한 지요? 어. 10년 넘었습니다. 2013년. 어, 그렇지. 예. 예. 13년인데 형은 하나도 안 늙었어. 아니, 예. 선생님, 정정하세요. 오늘 연극도 뭐. 호텔병. 에너지가, 어우, 뭐, 그 긴 시간을. 아, 내가 영감님 모시고 오는 거지, 뭐. 지는 청년이야? 80이 넘었으면서. 새로 여기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똑같아. 야, 이거 카메라도 이렇게 달라졌구나. 옛날 생각난다. 옛날 선생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형님 뭐 잡수고 싶어요. 여기 그냥 뭐 먹는 거는 먹어. 그러니까 뭐 튀김도 있고 복불고기도 있고 사시미는 예약을 안 해서 안 된대거든요. 사시미는 안 먹고. 사시미가 원래 더 좋은데. 불고기하고 튀김 다 시킬까요? 그래. 불고기 조금 튀김 조금 이렇게. 응? 응. 어떻게 약주 하세요, 선생님 요즘? 드셔야 돼. 선생님 드세요? 요즘 드세요? 쉬는 날 조금 드세요. 아. 옛날처럼 많이 안 드시죠? 옛날에도 많이 안 드셨어요. 아니, 누구 죽인 일 있어? 어떤 거? 소주 시켜? 소주 해체는. 아,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일부러 기르신 거예요? 연극 때문에? 연극 때문에도 그렇고 요새는 내가 또 머리를 길러가지고 해요. 어, 너무 멋있어요. 네. 드라마를 찍었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연계연계를 해서 영화를 찍은 머리하고 그거 자를 수가 없어서 그걸 연결했는데 감독이 아 기름 머리로 좀 해보시죠 그래서 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극까지 온 거야. 숱이 많으시네 선생님. 이 파마를 막 고대로 네? 해서 그렇지. 그 선생님 거기 이순재 선생님하고 거기 가셨잖아. 김용호 선생님 촬영하시는데 거기 막 머리 이렇게 기르셔가지고 그때. 그거예요? 나한테 전화가 왔던데. 뭐? 뭐요? 김용곤님 오는데. 그 전원일기. 김 회장 집사람들. 아, 김 회장 집사람들. 근데 그게
잘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껄렁해가지고 난 좀 오래 못 갈 줄 알았더니 야, 잘 돼요, 잘 돼. 용건이가 어떻게 애를 쓰는지. 아유, 진짜. 나 그럼 처음 봤네, 그렇게 애 쓰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시고. 그 게스트를 이제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아, 지금 한잔 주십니다. 예. 가만히요. 아, 너무 안 되시죠. 선생님 그래도 한잔 받으세요. 아니, 숙제를 내겠어. 근데 양주도 있던데, 양주. 아니, 안 먹어. 난 안 먹어. 양주 드시잖아요, 이제. 네. 이 노인네하고 같이 다니다가 내가 그저께 술 뺐네. 어? 약주를 하셨어요? 엄청 먹었어요, 또. 어휴, 선생님. 아, 다나이 녀석이 갖다 꼬량주를 네 병이나 가지고 아주 꼬량주 먹었어. 나이 가져온 사람에 죄 없지, 먹는 사람이. 그렇지, 여기야. 자, 간만에 한잔 봅시다. 아,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하세요. 오늘 까딱했으면 진섭이도 올 뻔했어. 아, 진짜로? 못 왔지. 아, 진짜로? 아, 형님, 늘, 늘 만석인 것 같던데요, 네. 제가 보니까. 지금 17일째 만석이야. 야, 어우, 그 두 시간을 대사가 대부분 두 분이 하시는 거니까. 야, 저걸 어떻게 외우시고 저. 욕심 많으신 양반이라면 다 돼. 처음에 하라고 할 때만, 그때만 이제. 아우, 난 못해. 내가 생각해봐야지. 그런다고. 그러다가 점점 욕심이 생겨가지고 해볼까? 내일. 아, 그럼 처음에는 선생님이 먼저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이 형님이 속으로 다 이게 돼 있었는데, 그 전에 라스트 세션을 해서, 긴 연극 이후로 하고 힘이 들 거라고 했는데, 내가 있는데, 뭐, 후라이를 치고 막 그냥 얼려가지고 쳤더니 살짝 넘어오셨어. 그래 놓고는 막 후회를 하셨지. 할 수 있을까 하고. 웬걸? 면접 들어가놓으니까 술도 안 먹고. 지금 일을 하시는 게 더 건강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럴 건 같아요. 이거 안 하면 뭐. 전, 네. 약주도 더 하실 거고. 이거 안 하시면. 이거 하니까 관리도 하시고. 네. 우리 스텝 중에 독일로 유학 가는 애가 있어, 연출부에.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우리 그 독일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집 앞이면 뭐 이런 게 떠올라. 그래, 잘 갔다 오느라. 너 갔다 와서 우리랑 해야지 했더니 5년 공부를 한대네. 아이고. 연극을. 연극 전공인데, 연출 전공인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틀렸지 뭐. 잘 그냥 할 수도 있어. 안 돼요, 형님. 해봐야 뭐, 90, 90점인데. 아, 이순 선생님 막 3시간짜리 혼자 하셨잖아. 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뭐였죠, 형? 그, 리어왕. 아, 고생 많이 하셨어. 여기 주자 짜고 위에 전부 가. 아, 링거 맞으셔가지고? 아이고. 영양제 맞은 짜고, 내가 손을 잡으니까 그냥 영양제 맞은 짜고 위에 하면 이렇게 붙이고. 근데 형님이 영양제는 안 맞아? 나도 영양제를 받고 해봤는데 너무 깔아져서 어질어질해. 그래서 그거 맞으면 또 깜빡해요. 반짝하죠, 예. 반짝해. 예, 반짝합니다. 해보기. 그럼 또 해. 한 이틀도 못 가 또 빼빼빼빼빼빼 또 해. 이러면 더 건강한 거야, 사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맞고. 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십 년 만이야? 몇십 년 아니에요, 선생님. 몇십 년 아니죠, 선생님. 몇십 년이야, 벌써. 뭐가 몇십 년 처음 시작은 그렇지만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간 거는 17년. 우리가 다음 날이 괜찮아. 뭐 드려요, 선생님? 술 드려요? 당신 따로 주려고. 누구? 당신. 그래. 아, 저요? 아, 예. 일섭이가 있었으면 또 그러겠다. 요대목에서 요대목에서. 아, 그래. 요대목에서. 어디서 이상한 말만 배워가지고. 그 우리들 그때 새끼 작가들은 다 다른 데 가서 다 열심히 잘 하시는. 아, 지금 다 메인이죠, 선생님. PD 작가들 다 지금은. PD도 다 메인 PD이고요. 희연이는 CJ 국장이에요, 선생님. 희연 PD가 처음부터 있었나? 처음부터 있었지, 걔는. 첫 여행 때 걔가 조연출이었으니까.
선생님 그거 아세요? 선생님 개선문에서 선생님이랑 이거 춤춘 여자의 어린 PD가 지금은 너무 유명한 PD가 됐어요. JTBC 스카웃됐어요, 걔는. 지금 다 중간에서 다 보시면 다 아세요. 얼마나 잘 됐어. 걔는 굵장이에요. 그래도 파리가 제 기억이 많이 나네. 나는 그래. 그게 처음이니까. 파리. 네. 네. 저는 그게 처음이니까 되게 기억. 그때 이 프로가 잘 될까 어쩔까 막 저도 고민하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아니요, 난 처음엔 잘 될 줄 알았어. 딱 잘 될 줄 알았어. 그 제일 좋은 베르사유 공빈 연못에 쭉 앉아서 무슨 얘기할 때. 맞아. 그때가 참 좋다. 그 신이 기억이 나서. 오리 이렇게 떠. 맞아 맞아. 약간 잔디밭에 앉아 있어. 그때 왜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지 거기서? 그걸 빼고 저기 앉아 있는 거라. 근데 베르사유가 셋째 날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그게. 네, 둘째 날은 저희가 박물관, 루브르를 간 게 둘째 날이고, 그래서 셋째 날이라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계기는 이 작품이 그때 히트친 계기는 백일섭이야. 장조님 가방 발로 차고 날 쳤을 때 그때 나 알아봤어. 아, 왜 정치가 뭘 일부러 만들어서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오냐고, 그 무거운 거를. 근데 처음에는 아, 우리 집사람이 이걸 싸줬다 그래서 되게 그럼, 좋아하셨거든요. 그럼 좋아했지. 어,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저 허리는 아파 죽겠는데 지가 그걸 끌고 댕겨야 되니까 성이 난 거지. 그걸 안 들어줬어. 아무도 안 들어줬어. 그치. 이게 배낭여행 컨셉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 짐을 자기가 끌고 온데. 자기 짐. 자기 건 자기가 아니야. 어떻게 얼마나 무거웠을까 진짜. 근데, 반찬이 무겁거든. 근데 가방은 사실 친구 선생님 가방이 제일 힘든 가방이었어요. 바퀴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제일 옛날 가방이셔가지고 요거는 쓰러져요 자꾸. 방송에서 큰 거 줬어. 그렇지. 나중에. 그건 가볍거든. 나는 방송에서 하나만 줬어. 두 개인가 줬는데. 아니 이제 그 다음 시즌 때는 이제 막 줬는데 첫 시즌 때는 선생님 거 들고 옛날 가방이셔가지고 무겁고 바퀴가 두 개밖에 없어서 자꾸 쓰러지는. 그래. 네. 선생님은 힘들어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시는 스타일이셔서 우리 전혀 그때는 술을 많이 다실 때예요. 많이 다실 때니까 낮엔 기운이 없어. 낮엔 없어. 드라큘라 모양으로 밤에 이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기운이 나지. 그때 1시즌 1 때는 선생님 이거를 물병에 담아가지고 여기 배낭에 끼워놓고 다니셨어. 그래서 점심 드실 때 요거 이렇게 한 잔씩 약간. 낮에는 말씀이 없으시고. 약간 아수라 백작처럼. 해가 떨어지잖아? 해가 떨어지면 이제 이 약주 딱 들어가면 이게 좀. 섭외하고, 일섭외하고, 공짜가 맞아갖고, 야, 떨리게. 그러다가 이제 그거 자전거 요거 태워드려서 맞아. 또 기분 풀리셨지. 네. 아, 고런 비유 맞추기 힘들어. 그때. 그래서 뒤끝이 없으셔가지고. 제일 우리가 댕기면서 고생한 건 난 그놈 기차간. 너희는 술 마시느라고 몰랐는데 나는 기차간에서 팔렸는데 발이 나와. 스페인 갔을 때. 침대. 저희 키가 크시니까. 발이 나와가지고 그놈은 찬바람에 아주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곧 기차간에 그 일섭쌤 술 다 드신 거기잖아. 그게 솔진이 형 술이. 그러니까 술을 드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백이 선생님이 그 좁은 데 못 들어가겠다 해서 화가 나셔가지고 술을 막 드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그 술 거의 다 드실 때쯤 신구쌤이 나오셨어. 주무시다 깨셔가지고. 나도 한 잔 했는데 이미 거의 이제 마지막 잔 남았나 뭐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가 너무 좀 그랬다. 지금 이제는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했던 거지.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너무 어디였어요? 여기서 그라나다로 갈 때. 맞아요. 바르셀로나에서. 그라나다. 맞아요. 네. 밤기차. 그라나다로 갈 때. 맞아. 아람브라. 아람브라. 예. 그것도 잘 봤고. 그럼. 여기는 또 더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더 이상 못 본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망루까지 올라가고. 망루까지 가시고. 그때 선생님하고 얼마 전에 촬영하신 거에 이순재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이순재 선생님은 아람브라가 제일 기억에 남는. 아. 네. 그때 선생님 그러잖아. 쿠바 가고 싶다고. 어, 맞았어. 나 했던 그게 너무 기억이 나. 마지막 우리 오스트리아에서. 백일 선생님도 가고 싶어 하시고. 이사 그때 많은 분들이 쿠바 얘기하셔. 쿠바 왔으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많이 그랬을 텐데. 따라서. 가는 길이 험해서 오니까 면 알라스카에서 쉬었다 가냐, LA에서 쉬었다 뉴욕으로 해서 가자. 3, 4시간 걸린다고.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네, 가든 돌풍을 일으켰어. 어쨌든 꽃할배. 그냥 지금도 그 얘기야, 늙은이들은.
만남을. 제가 이 프로 덕분에 그걸로 이제 예, 이걸로 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 잘하셨어. 사람이 다 때가 있어서 그렇게 돼야지. 뭘. 우리에게 간다가 전부 그만한 데를 다. 아, 그럼요. 그럼요. 올라왔어. 올라왔어. 몇 년도죠? 부조리그, 부조리그. 53년도? 근데 블라디밀 이런 거면 시대 배경이 옛날인데 작가가 아일랜드 출신인데 프랑스로 프랑스어로 쓴 프랑스에서 주로 살았대. 되게 팬들이 많이 오셔. 근데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대사를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 밑줄 치고 보신대. 배우분들이 인터뷰하고 오디션 보면 이 고도로 기다리는 작품이 인생이라서 너무 많아. 저런 걸 쓰라고 노벨상을 받은 거야 이거. 노벨상 이건 노벨상 작품이야. 이 역할을 순재 형님이 하는 게 있는데 드라마 촬영을 하려고 시간이 안 나니까 이 형님 성질은 영민 연습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걸 꼭 해야 되거든. 그 들락날락하면 모두 다 팀워크가 깨지니까 그걸 알고 당신이 포기를 하셨거든. 나는 그걸 왠지도 모르는 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길래 내가 하고 싶었던 작품이니까 하자. 순재의 브라즈미도 아, 원래. 네. 응.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방송 다니고 뭐 줄에 쓰고 뭐. 그래서 내가 그랬어. 형 이거 오래 할 수 있어? 근데 마침 그게 개소리 그 촬영이. 개소리란 프로그램 부르는 그게 있어. 아 그래. 개소리 개하고 소통하는 얘기. 어머나. 그게 저희 약속이 돼 있대. 동물과 공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고 나서 근영 쌤이.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그럼. 또 안 놈이 또 있었어? 밖에 빼놓고 누가 있겠어? 아 선생님께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쉽게 했지, 우리는. 쉽게. 아, 근데 내용이 너무 좀 어려워요. 머리 그대로 쓰고 할 수 없는 미친놈들이 시간 보내려고 개소리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나도 못 처음이지. 아, 선생님도 처음이에요, 선생님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이 또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했어. 아까 책자 보니까 정동환 선배님도 하셨더라고요. 뭐 여러 명 미리 좀 알고 가야 돼요, 선생님. 좀 사전 지식을 알고 가야 된다. 알고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런 거지? 근데 여기 오면 이 후기를 읽어보면 자꾸 책을 다시 읽어보고 읽어봐야 돼. 거의 많아. 그럼 훨씬 더 1박에는 긴장이 돼서 따로 오려고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터미션 사이에 서로 물어본대요. 얘기들하고. 2막이 우리 둘이 티카티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보면 이거였구나 그대로 그 편한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냐 이제 그렇게 너무 지레 겁먹고 막 그래서 아까 우리도 그 얘기를 한 거야. 고도를 기다리며 그래서 뭔가 높은 뭐 이런 고도 이런 고도 이런 거 사람이더라고. 사람 높은 올라가는 그냥 해발 고도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 불어. 불어예요? 불어래. 고도 고도가 그러면 뭐 야 하버래 하버 가드하고 불어의 무슨 불은 뭘 그래서 뭘 섞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냐 뭐냐 자꾸 따지는 아, 갓. 거예요. 갓하고 OT가 붙은 거네. 근데 그 작가한테도 인터뷰할 때 물어보면 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알면 그 작품이 썼지 내가 왜 안 썼겠는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각자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건 너무 자유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고 고도가 상징하는 게 자유, 희망, 신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와. 어떤 이는 소년이 고도라고 생각하고 아, 이미 왔다. 어, 그가 고도인데 그 소년인 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매일 그런다. 아, 이미 왔는데 뭐 너희들이 못 알아먹은 거다. 어려워. 함께나 생각해도 오케이. 진짜 그런 너무 좋은 작품이 그런 그러니까 거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약간 느낌이. 모르겠어 우리도. 나는 고도가 누군지 생각을 안 하고 하거든. 제가 생각하면 그 안 되지. 한번 하고 되지. 와 선생님 이거 멋있다. 너는 절대 생각 안 해. 배우로서의 역할만 생각하지. 고도가 누구니까 누구를 맞춰서 한다는 거 이런 건 없어. 그건 관객 몫이고 배우는 캐릭터를 창조하는 거지. 와 선생님 진짜 너무 멋있다. 그냥 방남자 둘이야. 해질 무렵에 와가지고 밤엔 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해질 무렵에 또 앉아있는 거고.
50년을 그렇게 지냈다. 50년을 그렇게 둘이 지냈단 말이야. 술 한 잔 더 드릴까요? 아, 그럼. 막잔, 막잔, 막잔이야, 선생님. 아니, 석잔. 그러니까 막잔 두 잔. 두 잔. 예. 그러니까 석잔 마시고 한 잔만 더 드시면. 그러니까 아, 맞다. 마시고. 우리는 200회를 해. 형님하고 나는 집에서 두 번 보고 오지. 아. 형님하고 나하고 맞추지. 그다음에 무대 위에서 한번 하지. 200회. 그럼 선생님 오늘도 먼저 와서 리허설을 했어요? 둘이 앉아서 대사를 맞추래. 분장실에서. 아 이게 같이. 분장실에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중간중간에. 중간중간. 그전에는 막부까지 다 했는데 이제 딴 놈이 오면 좀 쉴 틈이 있으니까. 이게 티커티커는 우리가 템포가 없으면 안 되니까. 포조 나오기 전까지는 두 분이 다 하시고 되죠. 두 분이 다 하셔야 돼. 결국 박종철 쌤이랑 나오시면 그때 잠깐 숨 돌리셔. 대단은 8분 하고. 근데 시간은 원래 말씀을 안 하시다 갑자기 입을 여시면 독백으로 8분. 계속 그냥. 다른 대사는 아니죠 매번.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그 베켓트가 그걸 써놓은 게 그 히트야. 거기 들어간 8분 동안에 단어가 700단어래. 와. 초연 때 그걸 보고 다 나가버렸단 거야. 그래서 비평가들이 엄청 두드리 폈는데 다음 공연할 때는 그거에 화를 넣은 거야. 저거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아주 뭐 다 난리가 났다나 봐. 노벨상 정도 타려면 일단 욕을 먹어야 돼. 그 시대에는. 지방은 어디 가세요? 수도권만 노는 것 같아. 아, 수도권만. 청남 뭐 이런. 재밌을 것 같아. 난 처음 가보니까요. 난 2년 했다는데 순재고 장사해가지고. 예예예. 이형 쏠렸을 때 제일 많이 온 게 순재형이야. 그때 둘밖에 없었으니까. 나라도 나라만 다 주고 그러줄 텐데. 순재형은 그렇게 바쁜 중에도 영국에 있으면 와서 해보려고. 순철 쌤도 열정이신 거야. 아이고. 그 바쁜 와중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 하고 싶어 하시니까. 거기 안 가시면 못 견뎌요, 저. 당신이. 못 견뎌. 수첩 받죠. 먹었네요. 배고파. 계속 가면 하다못해 주례까지 다 거기서 일정이 그냥 뺏어가셔. 예, 빼요. 난 저를 거고 어떻게 사나 그래요. 주례를. 그거 안 하면 또 무슨 공분이 있으면. 매니저 불러가지고 야 여기 왜 비었냐. 아. 허리는 어떠신지. 역하시면서요 그래도. 아직 또? 허리는 늘 똑같아요 선생님. 나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진짜 워낙 워낙 그거는 괜찮으셨어. 대단하시다. 아니 나도 한 2년인가를 고생했어. 막 그냥 복대하시고 까불어지고 막 이랬는데 아 통증 주사 맞으면 되니까 별짓 다 해봐도 이게 안 맞는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얘네 비누면 운동을 다시 시작하자. 아, 그래요? 결국 운동이구나. 그 운동으로 했더니 그게 싹 없었어. 나는 다른 건 다 운동 못해. 학교 때 수영한 거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골프 이것만 그렇게 보면 아주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야 막. 그전에는 수영 스트레칭 보고 그렇게 넘어왔지. 좋은 것만 다 하셨잖아요. 스트레칭 수영 제일 좋은 것만 하셨는데요. 뭐. 선생님 제가 골프 치는 거 TV에서 뵀는데 선생님 폼이 좋으시더라고요. 허리 아파가지고 그때도 그러니까 폼이 되게 좋으세요. 손으로 놓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좋으세요. 그때가 아팠을 때야. 일섭이 나돌이 막 아팠어. 일섭 쌤 아직도 그렇게 골프 치시던데. 좋아하시니까. 너도 뭐. 치잖아. 골프를 배웠어요. 미쳤어. 그럼 최고지.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걷지도 않잖아. 뭘 걸어. 그때만 타잖아. 두세 시간씩 하는 운동이 어딨어. 그거 맡겼던데. 아니, 카트만 타요. 걷지도 않아요. 일섭 쌤은 카트에서 먼데 떨어지면 안 치시던데. 카트 가까운 데만 치고 멀면 안 치시던데. 나는 어떤 때 가끔 그 생각을 해. 내가 죽고 나면 이놈들이 내 얘기 할까? 그 생각이 들어. 아유, 선생님, 그 선생님. 남진이랑 해줘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자식들이 내 거 자격이 뭐니, 가족 소중히 전해주고 이럴 수 있을까? 벅차지. 이건 지들 것도 벅차. 없애자. 아이고. 사진이고 뭐이고 전부 다 없애버려. 내가 해보니까 내 것도 이제 손이 간직도 못하면서 부모꾼을 언제 간직해? 못해.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생각을 지어주는 거야. 아 이게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다. 너희들 생각해라. 너희들. 재작년에다 아버님 사진을 A4로 이게 해서 두 개를 딱 해서 내
공부방에다 딱 놓고 내가 눈앞에만 봐. 애들이 난 모르지. 선생님 연세도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놓고 보시는구나. 그렇게 지더라고. 내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걸 놓게 되더라고. 세상 사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은 부담주기 싫으니까. 또 시대가 너무 빨라가지고 선생님 지금. 아니 금방금방 옛날 것들을 잊혀지기 때문에 요즘은 막 넘어가니까 그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정답이 없고 계속 바뀌는 게 지금은 더 빠르잖아요 선생님 지금. 아니 그게 정신세계니까. 지금은 2, 3년 저것만 해도 다 옛날 걸로 가니까. 그러니까 쌓아놓고 저장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계속 고집할 필요도 없고 네 건 뒤고 내 건 아니다 할 얘기도 없어. 네 것도 맞고 내 것도 맞아. 아 선생님 어떻게 들어가세요? 택시 불러요? 잡아줘. 선생님 이제 밖에 나가시고 또 일하시면 사모님 불편 심심하시겠다. 그렇게 멋있는 분 친구들이 있어서 또 선생님 늘 그렇게. 근데 유튜브 보니까 사모님은 일찍 나가셔서 늦게 들어오신대. 사모님 진짜요? 나 후대떡 같고. 기념 사진 하나만 찍어야 돼. 네.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만 찍겠습니다. 가 먼저. 아유, 이분 금방 온대요, 금방. 자, 고기 실어 드리고 선생님 가지고 보고 들어가. 올 차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도 같이 계시기 너무 좋다. 그냥 쌤을 보죠. 내일 푹 쉬세요. 오늘 약조하셨으니까. 신기 선생님. 좀 부족했지만 좀 참으세요. 선생님, 푹 쉬십시오. 갈게. 예. 산다. 예.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유. 잘 타요. 옷이랑 다 챙기고. 부탁드립니다. 자, 서진이 잘 가고. 아유, 선생님. 예. 고마워하시고 있어요. 서진이 잘 가세요. 어디로 가시죠? 나는 여기 위에 있어요. 건강해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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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게요. 자,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